안녕하세요. 맥키니시 투자 클럽입니다. HLB, 미 FD, 허들 관련해서 K 항암 신약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중대 구간에 이제 놓여 있는 상황이죠. 자, 계열 종목인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까지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에 이제 기사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제 HLB와 생명과학 흐름들이 21선 위에서 하락은 이제 제한적인 어떤 흐름에서 5장이 이제 상승 흐름들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 FDA 허들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유한양의 이제 폐암 신약 관련되는 부분이 포두파 이제 골 데이터가 한 8월 22일 정도로 보거든요. 오늘이 이제 8월 13일이니까 한 15일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에서는 만약에 이제 8월 달에 이제 유한양행 폐암 신약 관련되는 부분에 FDA 허가를 낸다라고 하면, HLB까지 이제 이런 흐름들의 어떤, 이제 긍정적인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죠. 물론 이제 9월 달에 이제 하는 것은 최종 허가가 아니라 리서브미션인데, 리서브미션의 어떤 기대감이, 높아져서 이 9월 달 이제 미 FMC의 이제 금리나와 더불어서 이 매크로 변수와 펀더멘털 변수와 이제 업황에 관련되는 모멘텀이 같이 결합되게 되면 주가에도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구간에 들어오는 거죠. FDA 이제 승인되게 되면 K바이오가 2019년도에도 글로벌 3상을 도전해서 그 당시도 뭐 HLB, 신라젠, 뭐 지금 현재 뭐 헬릭스미스 이런 여러 업체들이 이제 K바이오 위상에 도전을 했다가 대부분 다 실패를 했는데요.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조금 다른, 그냥 상징적인 어떤 허가가 아니라 허가 이후에도 이 베스트 인 클래스로 블록버스터를 다 노릴 수 있는 후보군으로 준비하고 있는 업그레이드 된 어떤 이제 K바이오 위상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반기 유한양행의 이제 폐암 신약 관련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HLB의 간암 신약. 본래는 이제 상반기에 이제 5월달에 리보센트 캄네오주마 허가를 보고 이제 유한양행. 그러니까 가장 이제 우선순위가 HLB 쪽이 이제 항암 라인에서 있다가 이제 CR 레터 받고 지금 이제 몇달 있으면서 지금 이제 일정상으로는 유한양행의 결과가 이제 먼저 이제 나오게 되는 어떤 상황이니까 이 FDA 관문을 어떻게 좀 이제 하느냐에 따라서 업계 전체에도 관심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한 곳이라도 FDA라는 항암제 라인에서 이제 제대로 된 어떤 허가를 받는다라고 하면 국내 바이오 위상이 이제 가장 이제 제약바이오에서 매출액도 크고 성장성이 좋은 항암제 라인에서 FDA를 뚫는다고 하면 이 국내 어떤 업체들의 이 리레이팅이 이제 가능한 어떤 이제 지금 이벤트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FDA 승인이 나온다면 국내 기업들이 이제 미국을 넘어서 가장 어렵다는 FDA를 뚫으면 유럽이라든지 기타 시장들은 굉장히 하고 이제 시장 자체를 보는 게 이제 글로벌을 목표로 해서 이제 신약 개발이라든지 이런 이제 R&D가 진행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지금 모멘텀이 나와 있는 거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8월 22일 정도로 이제 정권사에서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도 업계에 관련되는 부분 같이 좀 봐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HLB 쪽에서는 FDA 이제 승인의 제도 중 지금은 이제 뭐그 홀드가 돼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CRL을 받으면 일단 정지가 돼 있는 상태니까 이걸 이제 재개를 하는 거죠. 예. 재개를 해서 그 다시 이제 신청에 의미가 이제 리서브미션입니다. 과거 같은 경우하고 좀 제도가 좀 바뀌어 있으니까 용어의 어떤 부분 그래서 다시 이제 재개를 해서 이전보다는 빠르게 본래는 이제 파일링하고 이제 그 NDA 신청하면 10개월이나 6개월 걸리잖아요. 근데 리서브미션은 최장 6개월이고 클래스 1이면 2개월에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그 9월, 목표는 지금 IR에서 9월이라고 하고, 항서제약도 이제 국경일이 10월 1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상징적으로 준비를 마쳐서 넣겠다. 그러면 9월이 이제 D-Day가 될수 있는 어떤 부분이 가장 높은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잡는 것은 이제 연내에 이제 최종 결과를 볼수 있는 가능성을 만드는 어떤 시기이기도 하고요. 물론 뭐 클래스 2가 되면 내년 초에 이제 뭐 최종 결과가 나옵니다만, 아무튼 이제 준비는 이제 9월에 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리보세란이 관련되는 부분과 캄렐리주마, 예, 올달에 이제 CRL을 받으면서 일단 중지되었던 부분들을 이제 7월 예, 3일 그 FDA 타이베이 미팅 관련되는 결과가 이제 장전에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제 리서브미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제출하는 것은 OS 값이 23.8개월로 후속 주자까지 생각해도 이제 생존 기간이 가장 간암일체 치료제에서는 가장 높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출하기 위해서 이제 시간이 8월보다는 조금 이제 늦어져 있는 상태고요. 이번에 완벽하게 제출해서 깔끔하게 이제 FDA 허가 과정을 하겠다. 그리고 결국 타이베이 미팅을 통해서 포스트 액션 리트에서도 특별하게 지금 문제 삼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약물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둘다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CRA 나왔던 이제 CMC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특별히 지금 문제 삼는 부분이 없고, 이제 12월 달에 나왔을 때그 중간에 이제 CAPA 이제 리스판스에 대해서도 특별히 지금 추가적으로 요하는 뭐 데이터라든지 재임상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준비만 철저해서 내면 허가 관련되는 부분에 자신감을 지금 양사는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 세계 항암 시장은 매년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고령화와 그 다음에 이제 암의 진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통해서 항암제 시장은 계속 증가하고, 간암 시장 자체는 과거에 보다 계속 증가되는 거는 간암 1차 치료제 시장에 들어가는 치료제들이 계속 지금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치료제 시장이 커지고 또 미국 시장에서 이제 이 부분을 타켓을 하기 때문에요. 이 시장 규모가 계속 이제 증가되는 어떤 부분이고, 그 회사도 이제 2029년도에 피크 매출을 생각할 만큼 예, 베스트 인 클래스로 블록버스터를 노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 HLB가 이제 옷장에는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이제 85,000원, 85,000원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지금 다시 이제 85,000원 위로 일단은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85,000원이 되면 볼린저 밴드 상단이 넘어가는 흐름이고, 거래량이 이제 89만 주. 오전에 비해서는 이제 거래량이 늘어서 전일에 이제 일단 거래량을 증가하면서 지금 85,000원을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21일 평을 지금 이제 옷장에 다시 어제 장중에 시도했다가 안 됐는데 이 부분을 넘어가면서 이틀 연속 지금 이제, 파라볼릭자의 상승 전환. 그 다음에 이제 HLB와 같이 연동하는 제약 같은 경우에도 지금 21일 평선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제 넘어가서 양음양 패턴으로 오늘도 장중에 21일 평을 받으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테라피틱스는 이제 최근에 5일 연속으로 양봉을 했다가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 태깅을 하는 모습 보이죠. 장중에 좀 미끄러졌습니다만 밑꼬리를 내면서 밴드 상단 태깅을 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예, 글로벌도 지금 21일 이평선에 붙여놓는 흐름을 일단은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노베이션도 어제 이제 21일 이평선을 잡았는데 오늘도 잡아서 조금 더 올라가면 여기도 이제 일봉상으로 이제 추세 전환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스텍 같은 경우도 어제 이제 21일 이평선 위에 올려놓았고 오늘도 이 흐름을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파나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이 코로나 관련주들의 감염병 질환 관련되는 다른 종목들은 다 가는데 유독 이제 여기는 지금 크게 지금 반응을 안 하면서 밴드 폭을 일단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HLB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 그 프로그램 쪽에서 예, 보시게 되면 이제 이 부분에서 다시 일단 매수세로 일단 바뀌어 있죠. 예,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 쪽에서 이제 매수 흐름들 예,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현물 수급 쪽에서 그 한국 투자증권이 오늘 많이 사고 이제
아까 오전에는 이제 KB가 가장 많았는데 한국투자증권에서 이제 매수 상위로 일단은 등장하면서 수급이 이쪽에서 좀 견인을 하는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85,000원이라고 하는 거 여러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강한 라인에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7월 달 같은 이제 상승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넘어가야 하고 거래량을 실어야 되는데 거래량이 이제 지금 90만 주니까 종가까지 조금 해서 100만 주를 좀 만들어내면 이게 가장 강력한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해 준다라고 하면 태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흐름에서 거래량의 유입이 상당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흐름으로 종가 관리 흐름들을 오후장에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5,000원 윗단에서 하게 되면 이제 82,000원의 지지를 받고 이 거의 한달 동안의 박스권에 이제 고점에 나름 이제 올라오기 때문에 이 흐름들이 이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